안녕하세요. 1년 전쯤에 출시가 됐던 쿠키런 5분 브레이크가 시즌2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시즌2가 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순위권에 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때탈출이라고 해서 20개의 쿠키를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달리는 그런 새로운 모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상점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자, 패키지 상점 들어가 보면은 카카오 게임이 아닌데 기존의 카카오 게임처럼 엄청나게 많은 과금 메뉴가 생겨서 시즌2가 되면서 돈마가 인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과금 메뉴가 많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도 이렇게 쿠키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게 이쁘게 바뀌었고요. 또 응원단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요게 세나의 인연처럼 쿠키들을 랩업시키고 모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패시브 같은 게 생겨서 요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은 복귀 유저들 같은 경우는 때탈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획득하지 못한 쿠키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뽑기부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요게 레전드 상자가 크리스탈 5000개마다 하나씩 뽑을 수가 있는 상태라서 자 오랜만에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고급 쿠키 상자부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자 보더마 24개, 명랑이 42개, 용감한 58, 락스타 62 좋았어 14레벨, 자 파스타치오 좋았어 이것도 레벨업이죠. 이제 에픽 나올 때 됐다 가자. 자 에픽이 요게 이펙트가 바뀌어서 그렇지 허브만 나왔죠. 요번에 뭐가 나올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오 키위 맛이 32개가 나와버렸습니다. 패 뽑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패 뽑기가 1900개나 들어가는데 요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패 뽑기가 일단 7개가 나오는 것 같고요. 33개 포켓 딸기 치즈 방울, 자 럭키 다이스 55개, 자 용의 꼬리 23개, 거기다 천상의 별까지 나오고, 자 에픽 나올 때 됐죠. 아 스페이스 미니볼 15개, 자 라스트, 자 한 번 더 에픽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토리 부엉이 27개. 자 요렇게 5000개만 뽑게 되면은 일단 마일리지 레전드 상자가 뽑히게 돼서 기존에 한 6000개 정도를 소모해야 됐던 고나 S 상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레전드리 한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레전드리 상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레전드 상자 두 개 들어가죠. 처음에는 코인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전설 어떤 게 나올지 신규 전설 나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엄청난 아름다운 레전드 이펙트와 함께 레전드 오 달빛 술사가 등장했습니다. 좋았어. 자 요렇게 이제 전설 쿠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5분 브레이크고요. 시즌2가 되면서 새로운 전설이 3개가 생겨서 얘네들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얻으려면은 때탈출해서 유물을 수집을 해줘야 되고요. 예전에 원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물을 모으게 되면은 특별보상 뜨면 바로 이득인데 과연 한 번에 나올지 아니면은 잡템이 나올지 영롱한 얼음바다의 유물 한번 까보겠습니다. 출발. 자 과연 바로 첫 판에 전설이 나올지. 전설. 아 뭐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로 나온 때탈출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탈출 순서를 해서 이렇게 20개의 덱을 짜야 되는 상태인데요. 자, 기린은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서 일단은 1등 랭커의 조합을 좀 따라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써보지 않았던 신규 쿠키들 위주로 자, 집중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자 달빛 술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작에서 길이가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한 2년 전이었나? 그때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5분 브레이크에도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언제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나온지는 좀 된 것 같고요. 시즌1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시즌2에서도 이렇게 때탈출 첫 번째 쿠키로 랭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이고 자, 벌써 160만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요게 복귀하자마자 바로 때탈출을 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자, 의문이 들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응원단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점수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왜 저렇게 생기지? 좋았어. 에너지를 먹고 요게 또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유물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시즌2가 패치되고 바로 하면은 바로 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상자가 잘 안 나와서 전설 쿠키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또 패치가 돼서 이제 미박 같은 경우는 매 스테이지마다 하나씩 거의 나오게 패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총 7개인가 8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게 하나를 깰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 1에서만 한 7개 정도의 미박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하시면은 전설 모으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자, 그리고 새로 생긴 전설들 같은 경우는 오 위험해. 뭐야. 아 실수했네.
자, 여기에서 요거 먹고 좋았어. 자, 요게 첫 번째 얘가 쓰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점수가 더 잘 나와서 그렇겠죠. 자, 500만 점을 벌써 넘겨버렸습니다. 자, 요게 현재 랭커들 점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쿠키 하나로 거의 1000만 점 정도를 획득해줘야지 현재 랭커 점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은 지팡이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미박이 생기게 바뀌어버렸고요. 자, 점수가 벌써 700만 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이제 점수는 좀 낮을 것 같지만 지금 녹화 전에 이미 1억 점을 돌파해버린 길이기 때문에 요즘에 쓰이는 랭커 조합으로 제대로 한번 점수 올려보겠습니다. 변신 한 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종료가 돼버리면서 미박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렇지, 유물 하나 좋았어. 기존의 길이가 안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 요 허브마 쿠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허브마 쿠키랑 얘가 도토리 같이 생긴 펫인데 도토리 부엉이 펫이랑 함께해서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사실 기대가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처음이죠. 와, 유령들이 나오면서 허브마 쿠키가 잔뜩 쫄아버린 상태고요. 박쥐에다가 왜 이렇게 무서운 배경이지? 거기다가 우리 유령 나무들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저 나무를 보니까 왠지 최근에 원피스에서 나왔던 뭐 살아있는 나무들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제 기어 포스에서 다른 게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또 태양을 먹으면은 이렇게 오, 왕곰젤리가 꽃이 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오, 상당히 귀여운 왕곰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아무래도 허브 맛인데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자, 물도 뿌리고 씨앗도 뿌리는 그런 느낌이죠. 계속 바닥에 이렇게 씨앗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유령들은 산불랑에 넘고 미박이 튀어나와버렸고요. 그렇지. 자, 요게 아마 마지막인가? 1-5기 때문에 한 미박이 한 두 개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점수를 보게 되면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자, 과연 한 500만을 또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에 쓰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지. 지팡이를 넘기면서 1-6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두더지 굴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지고요. 자, 밑에 두더지들이 튀어나오면서 잘 피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이파리를 통해서 잘 피해주는 우리 귀요미. 오, 괜찮다. 커지기 때문에 괜찮구나. 좋았어.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좀 양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라지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지 좋았어. 우와, 이게 뭐야. 순식간에 250만 점을 넘겨버리고 체력이 좀 많기 때문에 오래 달리겠다. 그렇지. 아, 이거 깔짝거리면서 한번 먹고 비가 내리면은 우산을 써버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심해, 부딪힐 수도 있어. 비리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새로운 시즌2 오븐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지 좋습니다. 좋았어. 막 말도 헛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피해보겠습니다. 좋았어. 무덤도 다 피해버리고. 자, 이게 뭐죠? 두더지들이 뭔가 무덤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깨뜨려버리면서 330만 점, 400만 점 될라나? 점수가 좀 낮은 것 같긴 하지만 기존의 길이 조합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미박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케이, 유물 하나. 일곱 번째 쿠키는 얘가 뭐였지? 와사비였나? 자, 닥터 와사비라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길래 랩이 낮기는 하지만 랭커 조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자, 요 새로 나온 와사비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와, 막 엄청나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와, 그리고 이게 주사기에서 나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새로 상당히 귀여운 우리 슬라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지를 돌파한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오던 미박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다 요정 쿠키였나? 새로운 전술을 구할 것 같고요. 자, 93만 점을 넘긴 상태로 이게 체력이 낮다 보니까 벌써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신규 쿠키를 10렙을 넘게 찍으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 변신할 때 됐다. 한 번 더 미사일 발사하자. 자, 주사위 터질 것 같아. 그렇지, 먹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지, 엄청나게 싸대면서. 자, 여기 폭발 점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점수가 벌써 250만인데 우와, 이게 변신 한번 할 때마다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밟고 위에 거 포션 잘 먹으면 한 번 더 변신할 수 있겠다. 한 번 더 변신하면 점수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하나 못 먹었다. 두 개 다 먹었어. 아, 두 개 못 먹었다. 아, 뭐야. 자,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초보 수준의 길이기 때문에 자, 복귀 길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쏠 수 있겠는데? 자, 생명 물량은 뭐야 얘네. 두꺼비 같은 독이 잔뜩 오른 두꺼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오, 위험했어. 오, 부딪히는 줄 알았네. 좋았어. 자, 변신 한 번 더 하자. 자, 한 번만 더. 그렇지, 두꺼비들을 다 주사위로 우와, 역으로 독을 쏴버렸더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튀냐. 아,
오, 점수 괜찮은데? 와사비가 레벨이 굉장히 낮은데 요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지 미박은 드물. 아, 망했네. 여덟 번째 쿠키도 바로 신규 쿠키라서 얘가 뭐지? 자, 머리 따고 있는데 머스타드 맛 쿠키라고 해서 자, 랩이 낮기는 하지만 또 요 조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요 쿠키 같은 경우는 뭐죠? 손에 뭔가 굉장히 흔드는데 자, 흔드는 모션이 남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그런 모션으로 자, 전완근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도 요거 보고 운동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먹고 두꺼비를 피해서 딱 먹은 다음에 점프로 들어왔어. 그렇지. 자, 미박 하나 더 먹고. 좋습니다. 자, 요번에 2-4까지 들어와 버렸구요. 요게 점프를 하면 차는 건가? 아, 점프를 하면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자, 빠르게 점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스테이지를 완벽하게 익힌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2단 점프를 해줘야지만 저게 줄어드는 것 같구요. 자, 아닌데? 뭐야. 아, 저거 뭐 먹어야 되는구나. 점프 두 번 하는 거는 구미호맛 쿠키랑 그거 뭐죠? 자, 이거 소년제 쿠키이기 때문에 좋았어. 여섯 번 죽을 것 같아. 아, 못 먹었다. 자, 아직 익숙한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 터뜨리고. 그렇지. 스프레이를 먹어야 되는 개수구나. 좋았어. 자, 300만 점을 벌써 넘겨버렸습니다. 레벨이 낮기는 한데 너무 낮네. 미박 두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물. 아, 왜 안 나와. 요번에 열 번째 함께 달려볼 쿠키는 바로 바람궁수 전설 쿠키구요. 얘가 첫 번째 전설이었는데 열 번째에 배치가 돼 있길래 요번에 처음으로 바람궁수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출발. 5분 브레이크의 첫 번째 전설 쿠키 바람궁수가 등장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화살을 계속 난사를 하면서 장애물을 터트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구요. 잠깐만, 공지별로. 오케이, 100만 넘었고. 스킬이 끝나면은 요런 식으로 바닥에서 화살을 땡기면서 악령을 잡아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놓쳤네. 아, 놓쳤다. 아, 두 마리 놓쳤네. 그렇지. 와, 요게 맵의 난이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하기 위험한 지역에서도 써야 되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쓰고. 그렇지. 와, 이게 위험하네. 그렇지. 쓰고. 오케이, 맞췄어. 오케이, 위험했어. 쓰고. 아, 놓쳤다. 쓰고.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위험했는데 변신 좋았어. 자, 순식간에 악령들을 다 잡아버리면서. 좋습니다. 장애물도 터뜨리고 악령도 터뜨려버리면서. 이건 뭐죠? 이상한거 나왔는데. 자, 요거는 좀비맛 쿠키 패드 아닌가? 잠깐만, 저거 감상하고 있다가 악령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오, 위험했다. 그렇지, 위험했어. 쏘고. 그렇지, 쏴야지. 좋아, 두개 잡았어. 쏘고. 좋았어. 와, 이게 맵도 봐야 되고 악령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놓쳤다. 아, 왜 안 들어갔지? 쏘고. 그렇지. 오, 위험했다. 오, 그렇죠. 순조롭게. 아, 놓쳤다. 와, 이게 자꾸 신경 쓰이네. 그렇지. 그렇지, 변신 좋았어. 아, 슬라이딩 하나 못 먹었네. 자, 요렇게 400만 점을 돌파했습니다. 어, 포커만 지역으로 왔다. 자, 조심해야죠. 아, 이렇게 되면은 악령이 안 보이는데. 어, 감으로 써야 되네. 그렇지. 한 번만 더 변신해보자. 암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길이가 한 번 더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암으로. 좋았어. 길이의 감을 믿어야 돼. 변신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변신하면 임무 완료. 변신. 아우! 자, 미박 오픈. 아, 유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3번째는 원래 랭커가 오렌지 맛을 쓰던데 지금 오렌지가 없어서 일단은 신규 팬케이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날다람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면서 해바라기 씨앗인가? 뭔가 씨앗 같은 거를 계속 먹게 되죠. 요거를 먹으면서 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순식간에 100만 점을 돌파했습니다. 원래 이 구간에 쓰이는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벌써 100만 점을 넘긴 걸로 봐서는 여기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쿠키인 것 같고요. 우리 날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막지 않고 3스테이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맛있어 보이는 잼이 발라져 있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낙엽 같은 거를 던지는 것 같은데 점수 역시나 많이 올라와서 200만 점을 벌써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느낌인데요. 첫 번째 전설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쿠키던데 자, 이 스테이지와 딱 맞는 컨셉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 어, 안 맞았다. 죽었어. 그렇지. 330만 점을 넘겨버리면서. 뭐야 이게.
3 스테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미박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고요. 조심해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점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심해서 들어와서 좋았어. 아! 미박 두 개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출발! 오! 좋았어. 둘 다 유물.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간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쿠키들을 한 번씩 써서 이렇게 1억 점을 돌파해봤고요. 상위권 덱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쿠키 중에 레벨이 높은 쿠키를 잘 조합을 해서 써주는 게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